민주당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해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 징계하라 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GP 총격 사건에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정부가 확인해 주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커다란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침묵으로 진실이 은폐되고 언닉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일부의 경솔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대응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수준입니다. 두 사람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사과는커녕 김정은 위원장이 카트에 탄 점은 의문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는 태도는 비겁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우리 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에게 당선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 보고 징계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북한의 GP 총격 사건에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탈북자 출신 당선인들에게만 엄격하자는 것입니까? 비록 두 당선인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것은 사실이나 문재인 정권 차원의 맹목적인 북한 발악이 일방적 저자세가 북한을 이처럼 기고만장하게 만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군사 합의의 핵심을 정면으로 건드린 실질적 위반입니다. 김정은 사망설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정부가 확인해 주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허다한 가짜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야당 당선자를 성토하기에 앞서 정부의 은폐, 언닉, 침묵으로 발생한 소극적 행위로 발생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근절 의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정 의원이 소대장으로서 전방 GP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GP장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오발 사격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탄착군이라는 게 집중적으로 한 군데로 모이는 걸 탄착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준 사격을 했을 때만 탄착군이 형성이 되지 오발 사격으로 해서 하면은 산탄이 납니다. 막 흩어지게 됩니다.